자, 2강 들어가죠. 1강에서는 뭐를 배웠나요? 양도소득세, 취득일, 양도일 따지는 거 배웠죠? 자, 취득일과 양도일이 결정되면 취득 가격과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거예요. 날짜가 결정되면 그날의 가격이 결정된다. 그럼 가격이 결정되면 세금 계산을 시작해야죠. 여러분들 기본서는 263쪽.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힘든 파트입니다. 나머지는 반복 교육을 통해서 뭐다?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할수 있는 것이다. 포기만 안 한다면, 자, 양도세 계산 구조. 일단은 식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 걸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출발은 뭐다? 양도가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 다섯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총수입금액. 총 받은 돈 10억을 받았다면 10억이 총수입된 거죠? 요거를 네 글자로 양도가액. 그다음 이해를 얻기 위해서 비용이 투입되죠? 경비. 경비를 빼야 될거 아니에요. 가장 큰 경비는 취득가액. 그다음 보유 중에 지출한 거를 뭐라 그래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할 때 지출한 거를 뭐라 그런다? 양도 비용. 세 가지. 취득할 때 비용, 보유할 때 비용, 양도할 때 비용. 그래서 10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경비가 지출되죠? 이거를 빼야죠. 이거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뭐가 나온다? 양도 차익이 나와요. 그래서 세 가지를 빼면은 양도 차익이 나온다. 이익 나면 양도 차익. 손해 나면 손해 났다. 양도 차손.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필요 경비. 이렇게. 빼고 빼고 빼도 되고 합쳐서 빼도 되는 거예요.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분양가격이 취득가액이야. 분양받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죠? 샷시를 다시 하죠? 이게 자본적 지출액이야. 내 자산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 그다음 팔아먹을 때 양도비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중개보수 이런 거. 그래서 취득할 때 나간 돈, 보유 중에 나간 돈, 팔아먹을 때 나간 비용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필요 경비. 그럼 이해를 합쳐 보니까 6억이 나와. 그럼 얼마 남았나요? 4억. 그럼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안 된다고요. 이 4억을 양도차익, 이거를 명목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명목소득이 뭐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아니한 소득이에요. 이거를 세법에서는 양도차익. 왜? 취득가액은 옛날 거 그대로잖아. 옛날 거 그대로 물가는 뛰었는데 양도세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을 옛날 거를 그대로 적용한다. 물가 상승률을 적용 안 해줬죠? 이거를 명목소득이라 그래. 그럼 이제 물가 상승분을 빼줘야지. 물가 상승분을 빼줘야 돼. 그래서 세법에서 물가 상승분을 뭐라 그러냐? 장기 보유. 장기 보유한 부동산은 특별히 깨주겠다. 특별 공제. 이게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기다리던 뭐가 나온다?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 이해를 사후에서는 뭐라 그런다? 실질 소득. 이게 번거예요. 실질 소득. 그래서 실질 소득을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양도 소득 금액.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특 공제가 1억이야. 그럼 실질 번거는 얼마야? 3억. 3억. 3억을 뭐라 그런다? 양도소득금액. 그럼 양도소득금액 3억을 벌기 위해서 또 뭐가 들어가? 교통비, 통신비, 음식물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래서
3억을 벌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더라. 기본공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를 빼준다? 뭐를 빼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줘. 기초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얼마를 빼주느냐? 250만 원을 빼줘. 그래서 3억을 벌기 위해서 기초비용 25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럼 드디어 이제 250을 빼면은 얼마 나오겠죠? 이거를 세법 용어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야. 그럼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제 뭐를 곱해야 되나요? 세율. 세율을 곱해야 돼. 그러면 마지막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와. 이 계산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1단계는 양도차익을 구하고, 2단계는 소득금액을 구하고, 3단계는 과세표준을 구하고, 마지막은 산출세액.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다면 이 과정을 스스로 알아서 뭐 하는 거야?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고 끝난다. 자, 기본서 한번 볼까요? 꼭대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양도차익. 그 다음 물가상승분을 빼주는 게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실질소득이 나온다. 양도소득금액. 이 소득을 넣기 위해서 기초비용이 들어가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는 뭐다?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에 뭐를 곱해야 돼? 세율. 그러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 여기까지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밑에까지 이해하고 정리하면 끝나잖아. 산출세액에 예를 들어 세액 공제를 받으면 빼고, 세액이 줄어들잖아. 그리고 감면받아도 빼고. 그럼 뭐가 나와? 결정세액. 그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빼주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하고. 가산세는 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온다? 납부할 세액.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신고도 하고 납부하는데 미리미리 하는 게 뭐다? 예정신고죠. 예정신고하는 게 강행규정이에요.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래서 기초과정은 뭐를 접수를 해야 된다? 계산구조. 양도차익을 구하는 공식, 소득금액을 구하는 공식,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식, 산출세액을 구하는 공식. 장기는 어디에서 뺀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는 어디서 뺀다? 소득금액에서. 자, OX로 답해볼까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OX.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항목은 양도소득 기본공제다. 틀렸죠? 제가 뭐를 물어봤어? 이해. 맨 마지막으로 공제하는 건 이해지.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빼는 거. 뭐를 물어보냐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요. 일단은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크름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양피리. 양피리를 빼면은 양도차액. 양도차액이 나와. 차익에서 빼는 게 뭐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야. 그럼 뭐가 나와? 양도 소득금액이 나와. 소득에서 빼는 게 뭐야? 기본공제. 그러면 과세표준. 그래서 줄이면 어떻게 돼? 양피리가 차장 속이러 가네요. 과세표준. 유치하지만 양피리가 차장 속이러 가네요. 과세표준. 절대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서 필요경비를 빼는구나. 남으면 양도차익, 손해나면 양도차손. 여기다가 이제 장특공제를 빼면은 실질소득이 나오는구나. 양도소득금액. 소득에서 빼는 게 뭐다? 기본공제 250.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면 된다고요. 한 번에 안 돼요. 자꾸자꾸 반복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264쪽. 자, 지금부터 뭘로 들어간다? 이제 양도차익 계산 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은 꼭대기.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칙은 뭘로 구한다? 실질거래가액. 예외는 추계결정.
일단은 식을 접수하세요. 양도 가액에서 빼는 게 뭐다? 필요경비 세 가지를 합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가 나와? 양도 차익. 그럼 원칙은 뭘로 구한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한다.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어주면 되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도 실지비용 적어주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액이 나오는 거예요.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거래하면 어디에 기재가 돼? 등기증명서, 즉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실거래한 가액.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 되고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세무서에 증명서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받고 세금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실거래가액 이해가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해. 이럴 때는 뭘로 구한다? 예외적으로 추계란 단어를 써요. 추정해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거지.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한 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꼭대기 예외는 뭐다? 추계, 결정 가액을 적용한다. 그럼 우리는 기초과정에서는 실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것만 기본만 알아두면 돼요. 기초.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확인이 안 된다. 인정을 못한다. 무슨 뜻이다? 매매계약서가 없어. 실지비용 증명서류가 없어. 확인이 안 돼. 있는데 엉터리 엉터리야. 엉터리 엉터리니까 인정을 못해. 이럴 때는 법에 의해서 추정해서 계산한다. 추계. 그럼 우리는 수원 목적상 순서만 알면 돼.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순서는 뭐다? 매감기야. 순서대로 적어주는 거야. 기가 뭐다? 기준시가. 그 다음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기준시가. 이렇게 순서. 1순위는 뭐를 적어라? 매매사례가액.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감정가액을 적어라.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정부결정고시가액 기준시가를 적어라. 그래서 양도가액의 순서는 뭐다? 매감기예요. 그 다음 취득가액의 순서는 매감환. 이게 뭐다? 환산취득가액이야.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했다. 이것도 안 되면 기준시가로 적어라. 그럼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될 때는 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일단은 아웃라인을 잡아야 돼요. 아웃라인을 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른쪽 나왔네. 오른쪽 꼭대기 박스. 토건 이거 양도세 과세대상 구분이죠? 오른쪽 박스. 265. 원칙은 뭐다? 실거래가액으로 적어라. 그러나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안 된다는 뭘로 적어라?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적어라. 그럼 추계 결정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이거를 얘기하네요. 자, 그 다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은 어떻게? 이것도 적어. 이거는 실지 비용을 적어주잖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근데 이쪽은 뭐다? 추계한 거니까 필요경비 두 가지는 어떻게 한다?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공제를 합니다.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이제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공제를 한다.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물건별 공제율은 부동산은 3% 공제받아.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 대충 계산하는 거야. 법에 의해서 약자가 뭐다? 취공.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300만 원 이렇게 적어라 이거지.
자,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기초과정에서는 두 가지의 원칙은 실거래가액 진짜 실거래가액 등이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떤 단어가 나온다? 추계결정 순서로 적어라. 양도가액 순서는 매감기, 취득가액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를 적어놓고 필요경비 두 가지는 계산공제하라. 공식이 뭐다? 취공. 그래서 취공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추계결정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 양도가액, 취득가액. 그래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었으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그래야 비교가 되죠? 그리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뭐를 적어라? 기준시가로 적어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결정 방법. 단,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을 못했을 때는 추계 순서로 적어라. 그래서 264쪽 꼭대기 1번만 알면 돼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뭐를 적어라?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적어라.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어라.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양도가액을 뭘로 적었어? 기준시가로 적으면 취득가액도 뭘로 적어라?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렇게 적어라 이거지. 자, 그래서 2번이 나왔잖아. 이제 밑에 실지거래가액이 인정, 확인 안 될 때는 추계순서로 적어라. 그럼 추계순서가 뭐다? 매감환기 기준시가. 추계순서. 자,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은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원칙은 실거래가액.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할 때는 안 될 때는 뭐를 적어라? 추계 결정한 가액으로 적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입문서는 어디로 잠깐 보냐면은 272쪽 아웃라인만 기초는 잡아가는 거예요. 27이 추계결정 순서. 추계결정 순서 나와 있죠? 추계결정 순서가 뭐다? 1번 매매사례가액, 2번 감정가액, 3번은 환산취득가액, 4번은 기준시가. 그래서 매감환기입니다. 그다음 밑에 박스 4번에 양도가액의 적용 순서는 뭐다? 매감기. 2번 취득가액의 적용 순서는 뭐다? 매감환기. 환산취득가액이 뭐다? 3번에 나왔네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등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것을 환산취득가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에 거 잘 봐야 돼요. 용어 정리. 매매 사례가액이 뭐다?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유사성, 동일성이 있는 것을 매매 사례가액. 시세랑 비슷한 거죠?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액이야. 감정가액 또 뭐야? 전후각 3개월, 6개월 하면 안 돼요. 2개 이상 평가업자. 그래야 평균액이 나오죠?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감정가액. 그래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가액으로 적어라. 환산가액 공식 별 딱 붙여 이거.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에만 쓰는 거예요. 양도가액은 최근 거니까 환산을 안 해요. 그래서 박스 공식이 뭐다? 매매 사례가액 등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이야. 근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돼. 그럼 확인이 안 되면 취득가액 어떻게 적어? 순서대로 매감환기로 적어주는 거야. 매매사례가액 적어주면 돼. 없어. 그 다음 감정가액 적어주면 돼. 없어. 옛날 거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뭐라? 환산 취득가액으로 적어라.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준시가를 파악해 봐야지. 그래서 기준시가를 이제 조사해 보니까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4억이야.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억이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면 돼. 6억 곱하기 곱하기 4억 분의 2억. 이렇게 4분의 2, 2분의 1이네. 그럼 환산 2분의 1.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온다?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니까 3억이 나오지. 이 3억을 뭐라 그런다? 3억을 뭐라 그런다? 환산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결국 이 얘기는 뭐다? 기준시가가 배로 뛰었잖아. 2억짜리가 팔 때는 4억으로 뛰었지? 배로 뛰었잖아. 그러니까 2에도 배로 뛴 걸로 본다. 3억짜리가 팔 때는 뭐다? 6억짜리가 됐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은 뭐야?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등의 기준시가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순서, 그 다음 기준시가. 자, 그 다음 기준시가는 국세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이에요? 기준이 되는 가액이에요? 시세의 약 몇 프로라고 가정한다? 7, 80% 기준시가, 정부결정가액. 자, 그 다음 3번.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하죠? 어떨 때? 여기 봐, 추계할 때는 순서대로 적고 반드시 자본적과 양도비용은 계산공제에 대해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공식 나왔네. 그럼 우리는 부동산은 3%를 공제받아 등기된 거에, 그럼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면 공제율은 3%, 계산공제액은 얼마다? 300만 원.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어떠할 때만 쓰는 거야? 추계할 때. 그래서 공식이 뭐다? 취공. 그래서 박스 오른쪽. 박스 오른쪽. 부동산만 알면 돼요. 토지 건물 부동산이잖아. 그럼 공제율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3%. 미등기는 10분의 1만 해줘. 0.3%.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부동산 공제율은 3%. 미등기는 0.3%가 되겠네요. 자, 결론 274. 지금 시간에 이거 쭉이잖아. 결론 274 꼭대기 결론이에요.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어라. 1번 양도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고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을 적고 기타 필요경비가 두 가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이게 기타야. 기타. 그대로 적어라 이거지. 그러면 옆으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나온다. 특례. 실거래가액이 확인, 인정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배웠어? 추계결정하라 이거지. 그럼 추계결정 순서. 양도가액은 매감기. 매감기 기준시가.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환이 뭐다? 환산취득가액. 양도가액은 안 써요. 이렇게 써놓고 이 두 녀석. 두 녀석은 어떻게 알아? 필요경비 계산공제하라.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물건별 공제율. 부동산은 3%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 기초 과정에서는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개가 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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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쪽은 뭐다? 추계니까 짜가 짜가 짜가예요. 그래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자, 그 다음 04번 기준시가 나왔네. 국세, 양도세나 상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을 뭐라 그래요? 기준시가. 자, 오른쪽 토지. 우리가 옛날 배웠잖아요. 토지는 기준시가가 뭐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다니면 1제곱미터당 가격. 그러나 지정지역이야. 국세청장이 지정지역에 있는 땅값은 기준시가를 올려야지. 그래서 지정지역의 땅은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뭐다?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다. 그럼 땅값이 올라가요. 일반 지역은 그대로 개별 공시지가. 지정 지역은 땅값을 올려야죠. 배율 방법을 쓰고 나머지는 필요 없어. 건물 밑에 일반 건물. 일반 건물은 1년에 한 번 누가 만든다?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고시하는 가액이 기준시가다. 일반 지역. 자, 넘어가죠. 276. 꼭대기 나왔잖아.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딱 두 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땅 따로 건물 따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합쳐서 일괄. 일괄이 포인트예요. 토지 건물을 합쳐서 발표한다. 어떤 지역에 있는 거? 국세청장이 지정 지역.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은 합쳐서 발표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 그 다음 주택. 일반 주택은 뭐다?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하죠.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의 공시가격.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기준시가. 개별주택가의 공동주택가의. 자, 그 다음 4번까지만 하면 돼. 4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표적으로 뭐다? 분양권 양도. 그럼 분양권의 기준시가는 뭐냐?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뭐를 더한다? 프리미엄 상당액이 꼭 붙어야 돼. 지금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뭐를 더한다? 프리미엄 상당액. 시험은 어떻게 나와? 프리미엄 상당액을 제외하고 나와. 포함해서 분양권의 기준시가다. 여기까지가 기초강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를 배웠다?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배웠어요. 기본으로 이거 배웠다고요. 구하는 방법.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